네, 한 남성이 어린아이를 뒤쫓아갑니다. 그러더니 뒤통수를 세게 쳐서 넘어뜨리는 어머, 모습입니다. 이 남성은 넘어진 아이의 발목을 잡아서 거꾸로 들고는 자리를 벗어납니다. 이 놀라운 상황이 벌어진 곳은요, 바로 학교였습니다. 학교? 예, 더 화가 나는 건 넘어진 학생은 고작 3살밖에 안 된 아이였고 또 자폐를 앓고 있었다고 합니다. 아니, 그런 아이를 때려 넘어뜨린 남성은 이 학교 직원이었습니다. 남성은 아이가 교실을 벗어났다고 저런 행동을 한 건데 충격을 받은 아이가 집으로 돌아가서 이 사실을 부모에게 알렸다고 합니다. 그리고 부모는 학교 측에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CCTV 영상과 적절한 조치를 요구를 했습니다. 당연히 조치를 해줘야죠. 하지만 학교 측은 3주간 CCTV 영상은 물론 그 어떤 자료도 공개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. 심지어 아이를 폭행한 이 직원은요, 해고를 할 수도 없었습니다. 스스로 사표를 내고 학교를 떠나버렸기 때문입니다. 그 어떤 처벌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. 아이고, 황당한 일이 또 벌어졌군요. 가족 여러분,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여기!